오늘은 왕초보 이론 4강에 들어갈 텐데요. 먼저 들어가기 전에 피아노 치기 전에 총 정리하는 워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피아노에 앉는 자세 그림 보이시죠? 먼저 허리를 펴고 쭉 펴고 앉습니다. 근데 그림에는 꼬마 여자 어린이가 지금 거의 허리를 90도 정도로 펴고 앉았는데요. 원래 피아노를 빠른 곡을 좀잘 치려면 난이도가 높은 곡을 칠수록 약간 저렇게 앉은 90도에서 약간 앞으로 10도에서 15도 정도 앞으로 살짝 구부립니다. 구부린 다음에 지금 여자아이는 지금 다리를 똑바로 놓고 꼬마아이기 때문에 앉았는데 어른 같은 경우는 약간의 달리기 자세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약간 앞으로, 왜냐면 나중에 페달을 밟으셔야 되니까 약간 앞으로, 오른발은 약간 앞으로 하시고 왼발을 약간 뒤로 빼시는 이런 식으로 살짝 앉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손 모양은 여러분들 양손을 한번 들어 올려 보세요. 들어 올려 보신 다음에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세요. 이거 마치 어디 귀신 영화에서 나오는 그 귀신들이 강시 영화, 저희 어릴 때는 강시 영화가 좀 유행했는데, 강시들이 이렇게 손 흔들면서 이렇게 좀 걸어가는 그런 모습 같이 보이시죠? 이렇게 힘을 뺀 상태에서 손을 동그랗게 피아노 위에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란 모양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손등 위에 있는 이 뼈가 가지런하게 있는 이 뼈가 제일 높게 올라오게. 위로 가장 높게 올라오고, 나머지는 그냥 밑으로 이렇게 쏟아지듯이 이렇게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 번호라는 게 있어요. 피아노를 치려고 하면. 자, 그러면 그림에 보이시죠? 제가 먼저 번에 1, 2, 3강 했던 거 복습 한 번만 다시 할게요. 자, 어떤 자리에서든지 도를 찾으려면 검은 것만 2개, 다음엔 3개 있고, 2개, 3개, 이렇게 차 순서대로 있는데, 항상 도를 찾는 방법은 검은 것만 2개의 왼쪽에 있는 흰 것만이 이게 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손가락 번호만 배울 거니까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손을 쫙 펴시고, 지금 그림에 있는 대로, 엄지손가락이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이 2번,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긴 셋째 손가락이 3번, 그 다음에 넷째 손가락이 4번,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이 5번,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어려워하실 필요가 없이 책에서 만약에 음표가 나오고 손가락 번호가 있으면 그 손가락 번호 위에 1번이 있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1번을 자세를 위해서 이렇게 손이 이렇게 쏟아지듯이 밑으로 이렇게 향하듯이 이렇게 1번 누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5번이 있다. 그러면 요 포지션 잡은 요 상태 그대로 5번 쪽을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배우셔야 나중에 손 모양이 흐트러지지가 않아요. 처음에 1번 누르라 그러면 이렇게 낮춰서 피고 5번 누르라 그러면 이런 식으로 포지션의 그 모양을 깬 채로 이렇게 누르고 3번 누르라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누르면 나중에 피아노를 금방 빨리 칠 수도 없고 소리도 굉장히 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양손을 이렇게 예쁘게 올려놓은 상태에서 1번이 나왔다. 그럼 양손 1번, 그다음에 만약에 다 3번이 나왔다. 그러면 그냥 요 상태, 요 모양 그대로 3번, 4번이 나왔다. 그러면 4번, 5번이 나오면 이런 식으로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럼 오른손은 엄지가 1번이니까 1,
1, 2, 3, 4, 5. 이렇게 되고요. 왼손은 지금 아무 자리에 놓으셔도 돼요. 흰 것만 다섯 개를 뭐 여기든 지금은 손가락 번호를 우리가 배우는 거니까 아무 자리에 놓으시고 엄지손가락이 1번이니까 1, 2, 3, 4, 되게 쉽죠? 엄지손가락이 1번이기 때문에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5, 4, 3, 2, 1. 오른손도 5번부터 해보면은 포지션 잡은 모양 그대로 5, 4, 3, 2, 1. 이런 식으로 손가락을 번호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세는 이 정도로 충분히 연습이 끝난 것 같고요. 자, 먼저번에 제가 오선에 대해서 알려드렸죠. 1, 2, 3강에서. 그러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오선은 제일 아랫줄이 아래 첫째 줄, 그 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다섯째 줄.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제일 아래 첫째 줄과 둘째 줄 사이에 있는 곳을 첫째 칸이라고 하는데, 칸이 첫째 칸, 둘째 칸, 셋째 칸, 넷째 칸까지 있고, 그 다음에 더 올라가고 싶으면은 위에 덧줄을 한 개씩 그려가면서 칸을 더 동그라미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음자리표 먼저번에 알려드렸죠? 근데 높은 음자리표와 낮은 음자리표가 제가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어떻게 그리는지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는 둘째 줄에 걸치게 시작해서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 방향으로 올라가서 제일 위에 다섯째 줄까지 올라간 뒤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높은 음자리표를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낮은 음자리표는 아래 첫째 줄, 둘째, 셋째, 넷째 줄에서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서 이제 넷째 줄에서부터 시작하여 그다음에 둘째 줄에 걸치게 반원을 그린 뒤에 그다음에 점점 점을 셋째 칸, 넷째 칸 그렇게 되겠죠? 셋째 칸, 넷째 칸에 점점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먼저번에 설명드렸는데, 피아노에 앉았을 때 가장 배꼽과 맞닿아 있는 곳에 검은 건반 두 개의 왼쪽을 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개 이름은 도지만, 그 다음에 음 이름으로는 다라고 그랬죠? 다고, 그 다음에 알파벳으로는 C라고 합니다. C라고 읽는다고 제가 다 복습을, 지금 복습을 하고 있는데, 잘 모르시는 분은 1, 2, 3강을 다시 보시고, 공부를 다시 한번 하신 뒤에 다시 지금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온다라고 하는데, 이 가운데 자리를, 이 자리로부터 올라가면, 높은 소리, 이 가온다로부터 내려가면, 낮은 소리. 그래서 보통, 이 가온다 아래는 낮은 음자리표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가온다 위로는 높은 음자리표를 그립니다. 자, 그럼 피아노 시작하기 전에 워밍업은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박자 공부 살짝 가르쳐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피아노 진도 넘어갈게요. 자, 음표에 지금 표에는 지금 먼저 네 가지 박자가 나와 있죠. 음표 그리는 순서는 처음에 새카맣게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첫 번째로 그거를 머리라고 해요. 머리라고 하고 그다음에 기둥을 그리는데 위에서 아래로 그 머리 위에 기둥을 붙여서 오른쪽 방향으로 기둥을 위에서 아래로 그립니다. 그 다음에, 기둥이 없이 그냥 머리, 동그라미만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때는 까맣게 색칠을 하지 않아요. 그냥 안에 하얗게 그냥 하얀 동그라미를 그냥 그대로 두는 음표가 있는데, 이거는 네 박자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 명칭만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 머리 그리고
두 번째로 기둥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꼬리가 있는 음표가 있는데 꼬리가 있는 음표는 기둥 끝에서 밑으로 살짝 구부러지게 그리시면 꼬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가지 음표를 먼저 찾아보았는데요. 그럼 그 음표의 박자를 살짝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첫 번째, 까맣게 머리를 그리고, 그러니까 까만 머리죠. 사람으로 따지면 흰머리 아니고, 검정색 머리에 기둥을 위에서 아래로 그렸어요. 이것을 사분 음표라고 하고요. 박자로는 한 박자라고 합니다. 자, 좀 어려우시죠?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건 피아노 치시려면. 지금 옆에 사과가 한 개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 검정색 머리하고, 그 다음에 기둥이 그려져 있는 거는 한 박자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번 손가락으로 제가 제일 가운데 있는 도를 한번 쳐볼게요. 도. 이게 한 박자가 되겠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도. 하고 얼른 뜹니다. 그럼 이게 한 박자예요. 그 다음에 밑에 지금 이제 오음표라고 써 있고 네 박자하고 써 있는데요. 이거는 머리가 대머리예요. 검정색 머리가 아니라 머리가 없어요. 검정색 머리가 없고 기둥도 없습니다. 기둥도 없는 음표를 온음표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박자라고 합니다. 사과가 네 개가 그려져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음표 길이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대충 먼저 알고만 계세요. 자, 그럼 제가 똑같이 도를 이용해서 네 박자를 쳐볼게요. 그러면 도, 둘, 셋, 넷, 떼고 이렇게 네 박자를 센 뒤에 띄는 겁니다. 자, 제가 처음에 네 박자인데 이걸 칠 때부터 하나, 둘, 셋, 넷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가 친 게이름이 도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하나는 그냥 게이름으로 읽어줬어요. 그냥. 그래서 도, 둘, 셋, 넷 같이 하고 떼시면 네 박자 오음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대머리죠. 검정색 머리가 아니고 대머리에 기둥을 위에서 아래로 그렸어요. 그럼 이거는 이분음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두 박자라고 합니다. 옆에 사과가 두 개가 그려져 있죠? 그럼 이것은 어떻게 치는지 알아볼까요? 역시 도로 제가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두 박자니까 도, 둘, 떼고. 자, 도를 말을 안 하고 치면 그냥 하나, 둘, 떼고. 근데 박자가 똑같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도, 둘, 떼고. 자, 이게 두 박자고요. 그 다음에 8분음표라고 나오죠. 근데 이것은 어려워서 제가 일단은 생략할게요. 박자를. 생략하고, 일단 검정색 머리에 기둥이 있고 꼬리가 붙었죠. 지금 꼬리가 붙으면 8분음표인데, 사과가 아까 제일 위에 4분음표는 한 박자이고 사과가 한 개였는데 사과가 반쪽이 잘렸잖아요. 그래서 사과가 2분의 1 쪽이 되겠어요. 그러면 길이도 2분의 1 길이가 되겠죠. 그럼 아까 첫 번째 한 박자가 길이가 도이 정도 길이였다면 얘는 2분의 1 길이로 해야 되니까 도 하고 얼른 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친 만큼의 한 박자에서 2분의 1만큼의 길이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피아노 치기 전에 마지막 설명 한개 남았어요. 자, 박자와 마디라고 있는데, 자, 지금 높은 음자리표가 지금 오선 위에 그려져 있죠? 오선 위에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4분의 2 박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분수는 배우셨기 때문에 4분의 2라고 읽는 거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것을 4분의 2 박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려우시니까 그냥 대충 설명, 오늘은 그냥 대충 조금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밑에 4분의는 4분음표란 뜻이에요. 그럼 아까 조금 전에 4분음표를 제가 알려드렸죠. 4분음표는 제가 한 박자라고 한거 기억나시나요?
사분음표가 한 마디 안에 두 개씩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볼까요? 자, 옆에 세로줄이라고 써있죠. 길게 줄한 개씩을 오선 위에 세로로 그려놨어요. 이것을 세로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일정한 간격으로 지금 그려놨는데, 박자표 써있는 4분의 2 박자에서 세로줄, 첫 번째 세로줄까지를 한 마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려져 있는 세로줄까지를 두 마디, 그 다음에 세 번째 겹세로줄. 겹세로줄은 뭐냐면 겹쳤다는 뜻이에요. 세로줄이 두 개를 겹친 거예요. 겹친 곳까지를 세 마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마디. 네 마디는 세로줄에다가 또 굵은 선으로 줄을 하나 더 굵게 그려놨죠. 이것을 끝세로줄이라고 합니다. 모든 음악은 끝날 때 음악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다 싶으면 악보를 넘겨보세요. 계속 넘겨보시면 이렇게 세로줄 옆에 굵은 줄로 옆에 또 굵게 줄을 하나 더 그려놓은 곳이 있는데 이게 끝세로줄이라고 합니다. 이 표시가 있으면 음악이 한 곡이 끝났다는 뜻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4분의 2 박자에 지금 이 표는 지금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네 마디 이렇게 지금 네 마디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알려드릴 곳이 마지막으로 아까 박자에서 4분음표는 제가 한 박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한 박자가 4분음표라고 해서 4분을 연주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으세요. 처음에 배울 때. 근데 그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 박자이고 그냥 4분음표라는 거는 여러분 이름이 만약에 뭐 진이라고 할게요. 진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름은 그냥 부모님이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냥 진이잖아요. 진인데 왜 진이라고 지었냐라고 사람들이 물어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 박자는 그냥 4분을 연주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4분음표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일단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네 박자는 온음표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요. 두 박자는 이분음표라고 그냥 이름을 붙인 거고, 반박자는 그냥 이름 자체가 8분음표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5강부터는 본격적으로 피아노를 치는 단계에 들어갈 텐데, 여러분들이 오늘 배우신 4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어요. 이 4강을까지 충분히 이해를 하신 뒤에, 그 다음에 5강을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